자, 71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 기준은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임의 법규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해석 반복하고 결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니고 목적과 법률 효과가 뭐죠?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라는 것은 원하는 바는 뭘 말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의 기준은 결국은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고 보충적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다면 뭐 가지고요?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까지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표시 가지고 목적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걸 의미한 거고요. 요 가지고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 요 사실인이라는 말은 사적이에요. 안 써도 돼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관습이에요. 그럼 관습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오랜 관행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실제로.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투리가 뭐냐면 아래라는 말이에요. 경상도 분들이 하는 말. 영화 봤어? 응, 아랫게 봤어. 이런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경상도 분들은 그거를 당연히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아래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 밑이라는 말이 아니라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에서 과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랫게 봤어 그 말은 뭐냐면 엊그저께 봤어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요 경상도 분이 아래라는 말을 썼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지역에 사투리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엊그저께 짧은 의미의 과거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사투리,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충청도 와가지고 처음에 강의를 할때 저는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충주사들이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표현을 쓸줄 알았는데 잘안 쓰시더라고. 특히 대전 분들은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천안 분들, 공주 분들 하고 좀 공주 분들, 금산 분들을 좀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대전 같은 데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면 느끼는 가장 그잘 느끼는 게 뭐냐면 기아라는 말을 참잘 쓰시더라고요. 기아.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 기아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세요. 기아? 뭐 그래서 기아로 시작해서 기아라고 끝내. 근데 이게 사투리인지도 본인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래라는 뜻이겠죠? 그죠? 응, 그래? 그죠? 그래? 근데 아마 기아, 기아란 말을 참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충청도 분들이 특히 여성분이 많이 쓰더라고요. 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만약에 글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사투리 사실인 관습이 뭐가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용 쪽 표현도 들 수가 있어요. 뭐 건설 현장 가면은 일본어 참 많이 쓰잖아요. 뭐 시다바 이런 거, 오야지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가 충격적인 것은 P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아파트 P가 뭐야, 그죠? 처음에 저는 몇년 전에 P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P가 뭐죠? 프리미엄이죠? 웃돈이죠? 그러면 P라는 말이 프리미엄 웃돈으로 해석된다면 관용 쪽 표현, 사실인 관습이 뭐예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마피. 들어보셨어요? 마피란 말도 써요, 요새. 마피가 뭐냐면, 마이너스 피. 무슨 말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라 뭐죠? 오히려 떨어졌다 해가지고, 마피가 요새 천만 원이래요. 뭐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마피라는 말을 듣고 나서, 뭐지? 그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런 의미에서 된다면, 사실인 가능성이 뭐가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 법규, 그래도 모르겠으면 법전을 뒤져가지고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임의 법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리인데, 요 조리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뜻은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뜻이에요. 원래 조리라는 말이. 뭐 해는 동쪽에 뜨서 서쪽으로 지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다 뭐 이런 건데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 또는 사회 통념이란 말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 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관습 가지고 안 되고 임의 법규 가지고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부합하게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가 마지막 해석 기준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저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의 관계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랜 관행이 있었고요. 요런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법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확신이 부여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됩니다. 단순한 오랜 관행이 뭐였죠? 사실인 관습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관행은 뭐인 거예요? 사실인 관습. 그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행을 뭐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법처럼 인식 시작했다. 법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이게 뭐가 된 거죠? 관습법이 된 거고요. 이 관습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할 건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그죠? 관습법은 뭐죠? 법입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가 되냐면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는 적용되지는 않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행 해석에 뭐로서만 쓰여요?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사실인 관습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앞으로 뭐만 등장할까요? 관습법만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건 뭐가 있냐면, 재판을 할 때요, 두 가지 전제를 해요. 첫째는 판사는 법은 다 한다는 전제. 두 번째는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제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판에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판사인데 내일 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재판해야 되는데 오늘 예습하면 안 돼요. 시간 난다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보고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면 보니까
이놈이 막 12살 먹은 여자아이를 막 성추행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재판이 끝나요. 이런 처죽일 놈,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다음날 재판장에 딱 들어가면은 아무리 그쪽에서 판사님 억울합니다라고 외쳐봤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재판이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판사는 법정에 들어갈 때 법만 알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장에 들어가야 재판이 뭐예요? 공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근에 언론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공소사실 유포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은, 검사가, 우리나라는 막 TV에 나와서 막 브리핑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놈이 뭐,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공소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판사도 어떻습니까? 국민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뭘 보게 돼요? 9시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9시 뉴스를 보니까 검사 나와가지고 이놈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막 이렇게 떠들어버리면 이미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재판이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검사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그런 공소사실을 대외적으로 퍼뜨리면 안 돼. 하면 이게 뭐가요? 처벌받는데 이걸 우리가 공소사실 유포자라고 해요. 근데 잘 처벌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제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법이 재판이 공정하기 때문에 장에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이 재판에서 문제가 될 때는 주장, 입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관습법은 뭐예요? 법이에요.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에서 뭐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이니까 관습법은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 임의 법규는 볼 필요가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신의 성실면 조리는 이 조리 개념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법률행위 해석에 성실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나라 법원은 세 가지가 있죠. 대법원하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죠. 지방법원. 그 다음에 재판부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법원 단독부하고요. 합의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방법원이 만약에 1심이 단독부였으면 2심은 합의부로 가요. 그래서 지방법원,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가시면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으면 2심은 뭐로 가냐면 고등법원으로 가요. 이렇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절차를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합니다. 항소 또는 항고라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2심이면 대법원으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이면 또 대법원으로 가겠죠? 재판을 몇 번 합니까? 세 번째 하는데 요 대법원 가는 절차를 우리가 상고라고 해요. 상고. 이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은 두 가지랍니다. 사실심과 법률심을 하는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증인 나와가지고 저놈이 사람 죽인 거 봤으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는 그 심리 절차고요. 그래서 증인 불러가지고 재판하는 과정, 변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판사실에 가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사실심도 하고요. 법률심도 합니다. 근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해요. 뭐만 한다고요? 법률심. 그래서요. 대법원에서는요. 증인 불러다가 그런 거 안 해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이 혼자 판사실에 앉아가지고 토시 끼고 앉아서 맨날 뭐만 보냐면 서류만 봐요. 조금 대법관이라는 직업이 가슴 아픈 직업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대법원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 시작하면 기본이 뭐죠? 3세판이에서 거의 항상 어디로 가요?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관은 지금 몇 명? 13명인가? 13분이거든요. 그럼 13분이 전국에 오는 모든 재판을 다 뭐죠? 판단한다면 일이 엄청 많겠죠, 그죠? 또 일이 엄청 많은데 대법관쯤 되면 큰 법정 가가지고 증인 이렇게 호통도치금 이렇게 가오등 잡아야 되는데 사실심을 안 하고 혼자 어떻게 해요? 판사실에 대법관실 앉아 쪼그 앉아가지고 맨날 뭐죠? 서류만 보고 계시고 일이 바쁘니까 막 이렇게 뭐죠? 비닐 뭐죠? 이렇게 보자기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또 보고 있고 막 이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굉장히 세 보일 것 같지만 별로 가오잡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법관은 불행하고요. 대법관 마누라는 행복하단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남편은 어디 가서 대법관인 채도 못해. 근데 부인은 뭐예요? 아, 우리 남편이 대법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막 대우가 달라지잖아, 사람이. 그죠? 아무튼 대법원은 뭐만 한다고요? 법률심만 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법률행위 해석을 했는데 그게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법률 문제로 볼 것이냐 사실 문제로 볼 것인가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이고 법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에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로 보게 되면 고등법원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법원 가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뭐 할 수 없어요?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은 법 해석이 아니지만 법률 문제로 보고요. 법률 문제로 보기 때문에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고 이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설명드리려는 거죠. 한번 규정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73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통솔은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가치 판단이므로 법률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그르친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된다. 민소법 제393조. 법률행위 해석이 잘못됐으면 사실 문제가 아니라 뭐로 봐요? 법률 문제로 보기 때문에 법률심만 하는 뭐만 어디서요?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 상고 이유가 되는 거죠. 상고는 어디 가는 절차라고요? 대법원에 가는 절차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교재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 이제 풀어보죠.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의사가 일치됐으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때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만약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누구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뒤에 판례는 뭐가 나오냐면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당사자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2번. 자연적 해석이란 뭐냐? 표의자의 진이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3번 규범적 해석이 뭐냐?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설명 드릴 겁니다.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어요. 자, 알았으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X죠. 상대방이 알았다면
뭐요?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해석이 되니까요? 자연적. 표시행위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라는 얘기니까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4번은 설명 드릴 건데요. 자,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재 없는 내용입니다.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따로 좀 판례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첫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상 복구가 아니라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포기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임대차를 공부하면은 뭘 배우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원상 복구해야 돼. 법에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다가 당구당 표시해가지고 원상 복구한다라고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거의 무조건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원상 복구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 판례는 원상 복구가 아니라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이해를 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원상 복구는 원상 복구대로 하고요. 별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또 뭐 유치권이 뭐니 결합돼가지고 지문들이 많이 나와.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교재 4번 지문인데.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예요. 그렇죠? 자, 권리금은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인수하면서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건물주인 임대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치킨집을 하고 있던 그 임차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법의 가장 기본 지식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받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계약을 많냐면 권리금 인정 안함이란 특약을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 권리금 받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상가에 권리금이 자꾸 붙게 되면은 나중에 이 권리금이 배보다 배꼽보다 더 커져가지고 세가 안 나가고 세가 안 나가면 뭐죠?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계약을 많이 한다고요? 권리금을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뜻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을 받지 마라. 권리금의 수수를 금지하는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권리금을 인정 안 함이라는 특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권리금을 줬다는 이유로 권리금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권리금을 인정 안 함이란 말이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권리금을 받는 것, 수수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 안 함은 권리금 받지 말라는 특약이고 인정함은
권리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특약에 불과한 것이니까 인정한다라고 했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뭐할 필요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최근 들어서 권리금에 관한 판례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권리금 보호 규정과 요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따로 적용되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번 지금 볼게요. 4번.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만약에 권리금을 임대인이 반환하기라는 특약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계약을 하면서요. 최대한 노력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문구가 붙게 되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리면서요.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갚아야죠. 반드시. 근데 만약에 12월 30일 날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는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적었다면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선만 다하면 되거든요. 노력만 다하면 되거든요. 우리 판례 입장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부과되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항상 뭐에서 많이 나오냐면 정치인들 합의예요. 정치인들 합의할 때 보면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뭐 예를 들어 만나가지고 정의당이 뭐 의석 확보를 위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뭐죠?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최선만 다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뭐죠? 할 필요 없다.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진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그동안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처럼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실수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위안부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죠? 합의를 하면서 문구에다가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일본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합의가 막 말이 되고 뭐 무야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적었냐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니들 법 모르니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가능하면 해주겠다는 말이고 안 되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약속한 바가 없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예요? 와 완전 뒤통수 맞았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극도로 뭐 좀 막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본에 맨날 뭐라 그래요? 앞말과 뒷말이 다르라고 막 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지만 친구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는 이유로 야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뭐 되는 거죠? 왼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관련되니까 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대부분의 그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장관들이 다 뭐였냐면 법대
출신들이었어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법대 출신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은 뭐예요? 서포트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게 사회 해결문을 장악하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좀 얘기 좀 했네, 그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좀만 볼게요. 좀만 더 보는데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78페이지로 갑니다. 자, 78페이지 가시면 이제 본격적인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했죠.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그럼 2번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이 의사를 우리가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했고요. 이 표시를 뭐라 그런 거죠? 표시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효과 의사에서 의사적 요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적 요소, 효과 의사라고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2. 해서 뭐죠? 표시행위가 나오잖아요. 물론,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표시행위인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번 표시행위의 방식에서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든지 상관이 없고 특히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1번 뭐가 나오냐면 묵시적 의사표시가 나와요. 좀 생각해 보죠. 저 의사표시를 우리가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침묵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헷갈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 살게라고 얘기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인 거죠. 우리 집 살게 그랬더니 이놈이 고개를 끄덕여요. 끄덕이면 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이놈이 제 통장에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럼 계약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겠냐고 물어봤다니 사겠다는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이지도 않고 계약금도 입금하지도 않고 빤히 쳐다봐요. 침묵은 사겠다는 뜻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뜻도 아니고 뭐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만 뭐로 봅니까? 묵시적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사겠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도 명확하죠.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묵시적으로 못하는 게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 X. 이러이러한 법률행위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무조건 X인 거예요. 왜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는 안 하겠다는 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하니까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는 법적 평가를 같이 하게 되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의사표시, 모든 법률행위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유형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의사와 표시는 합치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속마음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표시 행위를 기준으로 효과 결정된다. 이런 입법주의를 표시주의라고 해요. 효과 의사, 의사를 가지고 효과 결정된다. 이런 입법주의를 의사주의라고 해요. 따라서 만약에 표시주의에 따른다면 말한 대로 뭘 해야 돼요? 1억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의사주의에 따른다면 속마음대로 1억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표시주의가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주의가 결국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실제로 아까 했던 법률행위 해석의 뭐예요? 반복임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시주의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고 의사주의가 뭐죠? 자연적 해석과 연결되니까 우리 민법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뭐인 거예요? 예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모두 있기 때문에 둘다 있으니까 뭐예요? 절충주의이긴 한데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예외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는 항상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서 이혼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혼해야 된다면 대한민국 부부 중에서 이혼 안할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는 표시보다도 뭘 중요합니까? 의사.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 이걸 가지고 또다시 우측에 의사표시와 불일치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부터 다음 주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